하이. 아! What the fuck?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 오늘 색다르게. 오케이. 살짝. Hello to the world. 자, 오늘도 리액션을 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는데 오늘의 리액션은 사실 이분들은 아이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알았던 그때는 바로 Shut Up and Dance. 얼마 안 됐어요. Shut Up and Dance라는 그 곡에서 네. 바로 그 아티스트 누구냐? 바로 NCT 127의 새로운 신곡 Wakey Wakey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이제 일본 데뷔 앨범 수록곡이라고 해요. 타이틀곡인가봐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끝까지는 안 봤지만 왜냐면 리액션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앞에 부분을 확인해본 결과 일본어였어요. 네, 일본어였어. 그래서 네. 상당히 당황을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구글링을 해봤는데 영어 번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법이 그렇게 정확히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대충 느낌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NCT 127 이분들은 저번에 아까도 말했듯이 Shut Up and Dance 제이슨 데를로와 함께한 그 곡에서 저희가 위키타임을 한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정보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yeah. 일단 바로 노래 들어보면서 리액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ight. 외쳐보죠. 릿 액션. 잘생겼네. 이거 누가 봐도 아이돌 컬러 그레이딩이 보입니다. 아름답죠? 엑소 느낌도 나고 뭐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돌 다른 아이돌 할 때는 조금 센스티브하게 아, 다뤄주세요. 네. 굉장히 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도 굉장히 근무가 멋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춤을 잘 추더라고요. 네. 저번 그 영상에서 봤듯이. Got a wake.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일본어입니다. 예. 네. 댄스 댄스. 확실히 이번 곡도 댄스에 맞아요. 잘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예. 파티 음악 같은데? 네. 와. 어우, 파워풀한데? 자, 어떠셨어요? 되게 훅에서 훅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서 빵 터지는 느낌이 약간 BTS 연상도 됩니다. 그 아, 마이크 드랍 같은 느낌? 마이크 드랍 같은 네. 그런 느낌. 저는 네. 이거 들었을 때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자체가 옛날에 셔플 Shake that. 아, 네. 오! 그런 베이스가 깔리지 않았나. 오, 날카로운데? 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춤이 조금 더 되게 멋있게 가벼우면서도 멋있게 날렵하게 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깔린 것 같아요. 맞아. 그 사운드, 뿅뿅거리는 사운드가 셔플 시대 셔플, 때. 셔플 시대. 그때 느낌이네요. 오케이. 한번 근데 벌스 원 가사를 한번 봐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You gotta wakey. 이거는 그냥 깨어있으라 이런 느낌인 것 같고. Shout, praise. Open space 그런 구절들을 뱉고 공간을 열어라. World is spread beyond the boundaries. 우리가 아는 경계 너머에 세상이 펼쳐져 있다. Okay. I'm still strong. 난 여전히 취해 있고. 맨 샤프. 깜짝이야. 찔렸어. 아, 예. 오케이. Sharpen the sense. 자기의 감각을 날카롭게 다듬어라. 오케이. 그리고 feel free. Dance, dance, changing world.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너머의 세상을 보면서 이제 세상을 바꾸자. 그리고 춤을 추자 이런 느낌 깨어나자 그래서 웨이키 웨이키인 것 개몽하자. 같습니다. 개몽하자. 개몽 enlightened. 오케이 약간 그런 느낌의 가사인 것 같고 일단은 뭐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이돌들은 퍼포밍에도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 네. 그런 그룹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퍼포밍에 주목을 해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et's get it. 오. 일본에 성공하실 것 같은데? 오. 오. 랩이 좋네요. 제가 요새 일본 랩을 좀 자주 듣는데 좋아요.
예. 어, 파워풀해. 댄스가 예. 굉장합니다. 이쪽이 딱 그런 느낌이 드네. 파워풀한 예. 느낌이. 저는 이쪽을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월드스타 그룹들 엑소, 엑소와 그리고 BTS가 약간 겹쳐서 보이는 그런 느낌? 아, 그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돌 노래가 그 진행되는 흐름 자체가 네. 되게 비슷비슷해요. 네. 터졌다가 잠깐 죽여가지고 좀 잔잔하게 흘렀다가 다시 한번 터뜨리고 약간 이런 진행 방향 자체가 좀 아이돌들이 좀 돋보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 션님 말했던 것처럼 조금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근데 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각자의 색깔로 이런 퍼포밍을 보여준다는 네. 것 자체가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춤을 잘 추고 이렇게 네. 공연을 잘 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이분들 해외 팬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의 아이돌 그룹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여기서 또 이렇게 죽여주잖아요. 살짝. 맞아요. 이런 진행 방향이 많거든요. 맞다이코. 빠빠빠빠빠빠빠. 여기서 이제 나나나라고 다다다나나나. 소놈의 때 looking at the world. 이. 아이. 요새는 또 저런 머리들이 유행인가요? 아, 따라 하시려고요? 한번 해봐야죠. 구독자님들이 네. 션 머리 좋아하시던데요? 헤어스타일 바꾸니까. 아, 그렇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에이, 에이, 에이. 아, 이것도 또 춤 유행할 것 같은데. 좋은데요? 오늘 바로 NCT 127의 웨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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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깨어나라. 왔는데 어떠셨어요? 깨어났습니다. 이분들의 칼군무와 그리고 그 뿅뿅거리는 사운드가 저의 이제 뇌내 전두엽을 자극해서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뭐 아까 션님이 설명해줬듯이 뭐 일본에서 이제 선보이는 그런 무대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손색 없이 진짜 성공하실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로 말했듯이 워낙 대형 기획사들이 관리를 하는 아이돌들은 네. 작곡 면에서나 이렇게 노래 진행에서는 솔직히 뭐라 할 게 없어요. 아, 진짜로 이거는 진짜 완벽해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래. 감히 뭐라 할 그게 없습니다. 진짜 지금 저희가 레코딩하는 뒤에 저희의 지금 작업실이 있는데 네. 저런 데서 음악을 만드는 저희들은 이런 자본주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좋은 거 만드네. 좋은 거 만들죠. 원래 무에서 유가 창조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말했듯이 이제 아이돌들의 노래들은 저희가 그냥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진행 방향 자체가 워낙 비슷한 감도 있지만 그 안에서 당연히 그 진행이 굉장히 탄탄하고 멋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강점들은 정말 한국 아이돌, 남자 아이돌의 강점은 진짜 춤인 것 같아요. 춤이죠. 모두가 진짜 기본기 이상을 넘어서 정말 화려하고 그리고 맞아요. 절도 있는 그런 동작들을 선보이기 때문에 진짜 좋죠.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멋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돌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돌이 이런 걸 분명히 신경을 쓸 텐데 모든 아이돌이 나오면은 이렇게 군무를 잘 짜온 아이돌들은 이제 노래나 이런 가사도 당연히 많이 주목을 하겠지만 이제 퍼포밍 퍼포밍을 많이 따라요. 외국 팬들이 네. 춤을 엄청 따라하고 이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도 작정하고 춤을 만들지 않았나. 코레오그래피라고 되게 유튜브에서 이제 댄스 커버가 많이 올라오죠. 예, 근데 맞아요. NCT 이분들은 진짜 뭔가 미소년 같이 생겨가지고 눈빛은 진짜 남자답고 맞아요. 근데 댄스 출 때는 진짜 이거 팍팍 튕기는 맞아요. 게 뼈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있네요. 그래서 외국 팬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아름다운 외모에서 저런 파워풀함이 나오니까 네. 사실 반전되는 매력에 사람들이 매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머리 스타일 괜찮네요. 따라하시면 하지도 말아요. Never gonna happen. 뭐라도 해봐야죠. 네. 오케이.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아이돌 타임 가졌는데 과연 외국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니까 많이 코멘트 남겨주시고 또 한국인 친구들은 아이돌 다룰 때 굉장히 센스티브해요. 네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그냥 리액션
의견이니까 저희 네. 평론가도 아니고 저희는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고 여러분과 느낀 거를 같은 사람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네. 사람들 커멘트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음악이나 이 영상이 좋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arming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도 지금 여러 션의 뮤직비디오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행보로 여러분들께 행복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보죠. Lead Action!